않겠는가. 읽으쇼 읽으쇼. 네, 이 665님이 오빠네 라디오는 우리 손주들이다. 항상 불안불안하다. 뒤뚱뒤뚱 넘어질까 싶어서요 하고 하트를 3개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 네. 이 표현 우리 손주들. 네, 저희가 뒤뚱뒤뚱 넘어질만 하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네. 강미경님이 오빠네 라디오는 친정엄마다. 친정엄마처럼 편하고 아늑하고 따뜻하지만 작은 걸로 자주 다투기 때문이다. 오늘 다 절묘하게 저희를 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좋네. 네. 친정엄마랑은 되게 따뜻하고 그쵸? 좋지만 작은 걸로 싸우잖아. 사소한 걸로 싸우죠. 네. 강미경 씨도 후보로 올려드리고요. 네. 2014님이 오빠네 라디오는 남자친구다. 두 분의 감미로운 목소리 때문에 설레며 기다리게 돼요. 한 달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아, 요거는 네, 어쨌든 너무나 저희를 띄워주시는 요건 너무 우리를 띄워줬어 이거는. 좋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로 네. 올려드리고요. 2057님이 오빠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 달이군요. 오빠네 라디오란 들매다. 들으면 들매. 들을수록 자꾸 듣게 되는 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약간 우리 라디오 청취자 맞네. 들매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약간 인싸처럼 들매를 저희 썼네. 저희 코너가 있잖아요. 신조 네. 코너처럼 이게 합치셨네. 난 들매가 그 씨름의 들매지기 이런 건 줄 알았네. 또 개그맨 늘매씨 있잖아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네. 잘 모르시네. 네. 옛날 분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네, 또 이진희 씨가 오빠네 라디오는 치맥이다. 치맥은 언제나 옳죠. 오빠네 라디오 들은 지 일주일 됐는데요.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두 분 만담 듣고 있으면 어느새 미소 짓고 있네요. 상혁 딘딘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나는 치소 좋아하는데. 네. 치소. 소주의 치킨. 소주, 네. 같은 말이잖아. 네. 소주의 치킨. 네. 네. 치맥보단 치소 저는. 치소. 치맥파예요? 아니요. 왜냐면 저는 치킨을 안주로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식사용으로 먹지. 술은 그냥 분위기죠. 오케이. 뭐 오케이. 왜 할 말이 그렇게 오늘 한번 골라보죠. 오늘 왜 이렇게 네. 툭툭 끊기지 대화가. 네네네. 아니 자기가 오케이 네. 하고 넘기니까.